제가 함께합니다.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어서 합류하십시오. 부패가 통제불능입니다. 고대 정령에 부패를 주입하고 있습니다. 산불보다 빠르게 하늘빛 평원을 부패로 물들일 겁니다. 노을들이 미쳐버린 걸까요? 자기들이 어떤 꼴이 되어가고 있는지 모르나? 행운을 빕니다. 이곳에서 투스카라가 사로잡혀 목숨까지 잃었다니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조금만 더 일찍 왔어도. 친절에 감사드려요. 우리가 부패해서 흙으로 돌아가는 건 자연의 순환이 맞지만 이건 그 순환에 대한 모독일 뿐이에요. 제 동포들의 영혼이 부정함을 느끼고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도와줘야 해요. 제 토템으로 영혼들과 교감할 수 있을 거예요. 진정시키기에 충분해야 할 텐데. 부패한 고대정령이 이스카라에 도달했다간 창이며 그물까지 몽땅 동원해도 막지 못할 겁니다. 제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제 힘을 드리겠습니다. 모험가님, 복수를 해주세요. 길을 따라 이동하던 중에 놀들에게 습격당했습니다. 제 영혼의 힘을 드릴 테니 몰아내주십시오. 이 부패가 이스카라까지 퍼져선 안 됩니다. 우리가 아끼는 모든 걸 집어삼키고 파괴하고 말 겁니다. 부디 이스카라에 있는 우리 아들 로이에게 사랑한다고 그리고 미안하다고 전해주세요. 세상은 마법 같은 일로 가득하죠. 모두 하늘빛 기록 보관소에는 마법 용품이 넘쳐납니다. 제가 전부 다 통제할 순 없겠지만 하나쯤은 분명 쓸만한 물건이 있겠죠.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건 더더욱 아니고. 연결이 희미해집니다. 하필 이럴 때. 이제 됐습니다. 세상. 한번 해봅시다. 제게 올라타세요. 세상에, 성질 한번 고약하군. 버티세요. 됐습니다. 이제 고대정령 주위로 방벽을 친 주술사들부터 처리하세요. 고대 정령이 취약해졌어요. 지금 전력을 쏟아부어야 해요. 아직 부족하다니. 서둘러요, 여러분. 모두 우리 고향을 지키는데 힘을 보태주세요. 훌륭합니다. 더 몰려오기 전에 동굴로 가죠. 고마워요, 친구들. 이제 좀 쉬세요. 카르쿠트께서 기다리고 계시니. 세상은 마법 같은 일로 가득하죠. 분명한 하늘 아래 순풍이 밀어주길. 전 여기 있습니다. 감사해요. 자네도 육신을 가진 존재였군. 설마 영혼이 아닐지 우리 모두 진지하게 의심하기 시작했었네. 이렇게 잘 살아있답니다. 자, 용사님, 저 남은 부패를 처치해 주십시오.
부패한 부분에 다시 비전 마력을 충분히 불어넣으면 짐에게 힘이 복구될지도 모릅니다. 이게 뭐죠? 대지의 힘 자체가 움직였어요. 이런 힘이라니, 마법사 당신 정체가 뭐예요? 아, 다 됐습니다. 모두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맥 주변에 방벽을 둘러뒀으니 또 부패에 물드는 일은 없을 거예요. 놀이 더 몰려오기 전에 이곳을 빠져나가야 합니다. 같이 힘을 합쳐볼까요? 전 이제 하늘빛 기록 보관소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대를 도울 수 있어 기뻤습니다, 브레나. 가당치도 않은 소리! 함께 해야죠. 혈투를 치른 다음에 드는 수프 한 그릇만큼 중요한 것도 없어요. 그리고 다른 미명 동굴에도 관심이 있는 것 아니었나요? 다른 동굴이요? 다른 짐에게 위치도 아는 겁니까? 탐쟁이 가족에 있는 곳이 제일 큰데, 게다가 규모가 작은 곳은 엄청나게 많이 있다고요. 이스카라에 도착하면 지도를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